부팅 시 디스크 검사 체크 디스크를 안 나오게 설정하는 방법. 윈도우로 부팅을 할때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 현재 시 드라이브가 검사가 시작됩니다. 100% 드라이브 검사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윈도우 화면으로 진입이 됩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디스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디스크 검사가 반복되거나 PC가 블루 스크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디스크에 불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상태에서 부팅 시에 디스크 검사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레지스트리 실행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마지막 세션 매니저까지 해당 경로를 찾습니다. 우측 화면 창에서 부트 익시큐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시 드라이브만 해제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모든 드라이브를 해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창을 종료합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자동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파일은 두 번 클릭하면 되고 배치 파일로 설정할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를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패치를 적용하면 재부팅 후 자동 체크 디스크가 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